송골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이야, 벌써 준비가 된 남자, 홍구 이거. 이야, 좋습니다, 홍구 씨. 오늘 컨디션 어떤가요? 그냥 여기서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죽을 각오로 왔다. 네. 와,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플랫폼 대표로 이 자리로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복싱은 지금 몇 년, 한 몇 개로 하셨죠? 저 한 8개월 조금 하다가 이제 뇌수술 해가지고 조금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최근에 다시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뭐 체급을 안 재나시는데 둘 다 헤비급이라서 헤비급은 체급을 안 잽니다. 여러분 아시죠? 격알 못 두는 닥치고요. 오늘 이제 그 팝읍 어떻게 보면 아까 울산 뭐 마동서 아까 좀 겉으로 봤을 때는 혹시 어떠신가요? 할만하신가요? 아 솔직히 뭐 실등도 전에 하셨었고 저 이제 복싱도 해가지고 복싱물이잖아요. 예. 조금 제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열정과 투지로 한번 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우 씨 많이 응원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하시고 이제 경기를 네. 준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요즘 방송도 좀 열심히 안 하고 요즘 접수기에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새 체육관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 체육관들이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많은 분들이 또 운동하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컨드분들 홍구 씨 오늘 경기 잘 준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홍구 씨를 상대할 울산 마동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와 잠시만 덩치가 진짜 아, 왜 마동석인지 알지? 생긴 것도 좀 비슷한데 덩치가 존나 잠시만 일단 아 살인데? 혹시 네? 이거 가빠 움직이는 이거 가능해요? 우와! 네. 좋습니다. 운동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복싱 4개월 했습니다. 복싱 4개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혹시 경기를 하기 전에 뭐 예. 오시면서 홍구 씨 뭐 영상 같은 거 찾아봤나요? 볼 가치가 없습니다. 예, 볼 가치! 그냥 동네 개싸움입니다. 예. 복싱인지 그냥 길거리 싸움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 볼 가치가 없다! 와 자신만 말해 역시 멘트 역시 진짜 울산 예. 마동석 맞네요. 자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탑 플랫폼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뭐 이기든 지든 간에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혹시 그리고 울산 마동석님 세컨드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 같이 왔습니다. 혹시 좀 한번 세컨드 예,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아 세컨드 맞으세요? 아, 같이 왔죠. 아, 아, 선생님이랑 같이 왔죠. 아 근데 예. 스포츠랑 좀 안 어울리시는 아 죄송합니다. 오 타이슨 형님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우리 울산 마동석 형님한테 경기 전에 뭐 해줬던 말 있나요? 예. 그냥 다 씹어 먹으라고. 다 씹어 예. 먹어라. 또 이 울산 또 저 씨름왕 또 출신이거든요. 씨름왕 출신이라고요? 예, 예, 예. 와 좋습니다. 예. 오늘 혹시 뭐 전략 같은 거 혹시 있나요? 홍구 씨가 이제 왼손잡이니까 예. 그에 대한 방어를 좀 잘하겠습니다. 방어를 잘하겠다. 예. 자 그리고 그거 아시죠? 메인 매치는 3분 3라운드 2분 30초입니다. 예,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헤비급이랑 다르네요. 예예 예. 진짜 헤비급 체격이네요 두 분 다. 자 일단은 굉장히 긴장감 아까랑 좀 다른 긴장감이네요. 맞습니다. 마동석님 같은 씨름을 오래 하셨다고 그래서 예. 어떤 한 가지 종목을 어느 정도 판 분들은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예. 또 하면 또 경기가 어떤 또 복싱을 경험은 지금 얼마 안 됐다고 4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시는데 와 몸을 좀 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좀 저도 좀 와 괜찮게 되면 이 부분 자 잘 됐어요. 네 찍어 불러 자 와 하운드 준비 하운드 준비 와 그렇지 가운데로 자 준비됐나요? 예. 자 와. 아, 또 신문 선수가 또 예. 또 치워 주시키. 파이. 자 와. 지금 홍구님이 자세가 좋아요. 지금 일반 자세가 예. 아니에요 저 정도면요. 지금 그런데 마동석님도 저 정도 긴장 안 하고 있다는 건 시키는 경우 있어서 저도 많은 것 같고. 예. 각도가. 터치가. 와. 터치다 터치다. 와. 하지만 때로 헤비급은 파워에서 앞사람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직 모르겠어요. 약간 마이티브 선수가 힘으로 하는 선수 아니에요? 네. 와. 자 1분경과 1분경과 저기 아 1분경밖에 안 좋았어요. 이 정도면 흡입이 좀 올라오고 그렇지! 자 홍구 선수! 파이! 제가 마동석님의 체력이 좀
지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어, 페이스주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체력적인 부분에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실험했던 분은 맞습니다. 아 지금 어떻게 보면 1라운드라서 약간 좀 이제 전략을 짜고 있다, 멘탈을 잡고 있다. 그렇죠. 제 상대를 페이스주를 하면서 아 침착한 거죠. 좀. 침착하게 길거리 싸움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피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왜 이렇게 빨갛지? 자 서로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재면서 자 거리쟁이 자 확실히 어 코피가 나요. 출혈이 좀 있네요. 자 출혈이 아직은 말리진 않고 있는데 자, 홍우님의 레프트한테 때려고 주고받기씩 하고 있네요. 주고받기 정도 지금. 어, 자 이무영가 자 일단은 소로치가 동멸치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와 안무님이 이쯤에서는 색깔을 한번 보여줘야 돼. 예. 아주 출혈이 좀 심하네. 좀 심하네. 이거 레프리가 발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레프리가 한번 그렇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홍진이 세컨 쪽에서 지금 계속 들어가려고 예.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타이머! 자 1라운드 와 1라운드가 끝났는데 아 근데 홍진이 출혈 너무 심해요. 와 굉장히 치열하네요. 와 사실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예. 경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예. 아, 지금 그 좀 설명을 하면 마동성님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 4개월 지금 복싱을 좀 배우셨다고 하는데 예. 침착하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자 후두부 신번호 선수가 후두부 때렸다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자 혹시 신번호 그 혹시 출혈 상태가 좀 어떤지 왜냐면 지금 원래 다 있는 아 괜찮은가요? 막 그 좀 이제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부러지고 나면 좀 보시고 혹시 심하면 좀 예, 알겠습니다. 건강이 아니 좀 귀하니까. 예, 예. 신번호 선수가 그걸 잘할 거라 생각됩니다. 판단할 것 같고 후도부 같은 경우는 예. 맞으면 바로 그 어떤 여기 뒤쪽에 보호할 게 없어요. 예. 맞으면 데미지가 바로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지럽고 막 구토 증세가 날 정도로 그래서 후드보는 원래 가격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원래 후드보 같은 경우는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아픈 거보다 뇌가 울립니다. 뇌가 울려요? 예. 그래서 건강에 바로 직결적으로 안 좋아요. 그게 맥그리거 후드보 잘 치잖아요, 이렇게. 아, 그거는 후드보까지는 아니고 예. 약간 위에는 아, 위통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건 괜찮습니다. 아.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마동석 님이 사실 상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 거리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헤드 기어 좀 교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십니다. 헤드 기어 교체. 홍보 헤드 기어가 작아 가지고. 예. 와, 근데 두 분 다 지금 1라운드는 거의 박빙 아니었습니까? 박빙입니다. 박빙. 박빙. 초반에 홍보 님이 좀 정타를 좀 때리다가 마동석 님이 나중에 이제 힘으로 좀 어느 정도 밀어붙이고 그런 정도 양상. 와. 1라운드 제가 봤을 때 좀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다. 자, 2라운드 잠깐 이제 라운드걸 입장하면서 바로 2라운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걸 입장 중이고요. 와. 근데 지금 김은수 관장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 세컨 쪽에서 지시를 후보님이 들리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시하는 게 스텝 밟으면서 정타를 꽂으면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조건 실행을 해줘야 돼요, 후보님은요. 그래야지 제가 봤을 때 경기를 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좋습니다. 위에 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홍구가 그래도 좀 불리한 상황이다. 유타를 많이 줬다. 여기서 이제 도안이 못니다. 광현보다. 도안이 오! 그렇죠. 살아보고 있어요, 지금. 자. 와, 잡고 있어야 돼요. 네, 불필요한 힘을 뺄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와. 스텝 살려서 왼손잡이 맞게 스텝을 살려야 돼요, 스텝. 그렇죠. 그렇죠. 와, 잽이 확실히 조직하네요. 오,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따라와. 홍우님 지금 예. 그래도 스파링을 많이 했고 TV에 예. 많이 나서 운동을 했었잖아요. 예. 감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이제 좀 이 정도 거리를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거리감이 오, 오 맞아요. 주먹을 펴면서 그렇습니다. 자 힘으로 해도 피했네요. 저런 게 많으면 더 지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자 힘을 좀 많이 뺐거든. 와 힘을 빼는 전략 좋습니다. 그렇죠. 자 밀어 와 체력을 피자들 뽑아가고 홍우님이 굉장히 영리하게 하고 있어요. 프레이 홍우와 호흡하고 와 호흡법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페이스 조절 페이스 조절 아 집중해 자 예봉이 형과 살려 자 이제 마동성님은 이때 네. 정타를 좀 열어볼 필요도 있어요. 정타 출을 많이 배웠으면 오버헤드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예 오 복부 잘 아까 복부 맞았을 때 한번 와 방금 좀 크게 맞은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와 자 좋습니다. 네.
손으로 좀 많이 지쳤는데요. 지금 이제 2라운드 건데, 오! 거리 좋습니다. 지금 홍보님이 거리를 다 잡았어요. 와, 진짜? 네. 서로 지친 거 마찬가지지만, 예. 홍보님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동성이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 안 나오고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떻게 나 홍보가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와 거리 조절. 저도 놀랍니다. 와 잽이 안 닿고 있어요 지금. 거리에 지금 거리 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 와 우와. 들어가면서 공격하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면 예. 맞더라도 큰 데미지가 없어요. 큰 데미지가 없다. 예, 상당히 빠져서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게 마동성님 세븐틱이 좀 이무경사 자, 좀 지쳤죠. 그렇죠,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에 반면 홍무님은 조금 움직임이 계속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정타를 2라운드를 많이 때리는 거는 훨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럼부터 마동성님은 저쯤에서 이제 정신력을 좀 밀어붙여야 되죠.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저기 이제 다리가 묶였으면 안 돼요. 오, 폭포. 밀어. 다리가 묶였으면 안 돼요. 그래. 자, 2라운드 이렇게 끝나네요. 마지막 3라운드 치는 시간은 와, 어떻게 보셨나요, 2라운드? 지금 굉장히 치열했고 마동석 님이 지금 약간 폐색이 지쳤고 지금 홍보 님이 거리를 잘 잡고 있어요. 정타도 때리면서 그래서 폐색이 조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폐색이 좀 짙어지고 있다. 네, 마동석 님이 조금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와, 근데 확실하게 1라운드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2라운드 되니까 거리도 좀 재고 예, 예. 리치가 좀 더 긴 쪽은 홍구 씨인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리고 복싱도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은 건 홍구 씨가 맞고요. 그렇죠. 와, 지금 다들 지금 보면 세컨드가 지금 뭔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면역만 선수라면 홍구 씨한테 어떤 말을 해줄 것 같나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양상으로 가야 돼요. 스텝 발이 붙기면 안 되고 스텝을 옆으로 빠지면서 랩트 예. 왼손 공격이죠 왼손잡이 예. 예 왼손 공격을 하면서 붙어서 또 때리고 또 빠지고 때리고 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좋습니다 놀랍네요 예. 이 정도일지는 몰랐나요 예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와 이 정도면 준비를 많이 한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수의 프로 대회 때는 좀 그렇잖아요 프로에서는 근데 좀 그렇죠. 아, 아직은. 아, 아직은 좀 그렇다. 혹시 그러면 울산 마동석 씨가 좀 약간 좀 세컨드라면 어떤 말을 해줄 것 같나요? 발이 좀 묶여 있습니다, 지금. 발을 묶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컨드 예. 발이 묶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때릴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아, 더 움직임이 더 있어야 돼요. 스텝이 좀 꼬인다. 예, 예. 아, 좋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이제 준비 중이고요. 자, 라운드 걸 등장해 주시고요. 마지막 경기 3라운드 과연 어떤 쪽이 좀 더 밀어붙일지. 자, 서로 대부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멋있네요, 남들. 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남자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알려주고 싶기도 하네요. 지금 알려줘서 예. 실력을 좀 높이 좀 올려주고 싶기도 해요. 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두 분 다. 와, 진짜. 좋습니다. 예! 오케이. 마지막 라운드. 자, 마지막으로 시작하네요. 시작합니다. 똑같이 2부 3초고요. 서로 이제 간을 보고 있네요. 와, 지금 뭔가 울산 마동석 씨가 거리를 이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 홍구 씨가 하는 게 크로캅 선수 있죠? 예전에 했던. 예, 크로캅. 우와! 지금 조금 거리가 있어요. 방으로 밀어버리네. 문이 열려서 지금 신근호 선수가 약간 지금 말리고 있는데 신근호 선수가 약간 화난다 자, 왜냐면 지금 왜냐면 또 이제 스포츠라는 약간 소식이 흥분되다 보니까 자 일단은 오 전략 좋아요 전략 좋아요 네,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기 어쨌든 미는 쪽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미에면 어떻게 그냥 기대로 좀 유리하지 않나요? 실수가 더 미는 쪽에 힘이 더 덜 들어요 덜 들어요? 오 이제 알았습니다 와 자 랩도 좋아요 랩도 그렇죠 와 주먹이 강렬하다 예 주먹하고 빠지고 오 자 기운 뽑겠는데 한 번 올려 그렇지 한 번 올려 와 벌써 1분경했나요? 아 1분경과 자 저때 두 분 다 힘을 좀 내줘야 돼요 맞습니다 마지막 투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두 분 다 체력이 혹시 프로 경기 때도 이제 뭔가 유효타를 안 나와도 뭔가 투지 있게 했다면 그게 가산점이 되나요? 그럼요 예. 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와
뭔가 지쳤는데도 아무렇지 못 먹고 와. 그래서 어드밴티지라면서 계속 압박을 해주는 쪽에 점수가 조금만 들어가요. 아, 좋습니다. 아,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너무. 홍무님은 지금 이 스파링을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걸 세컨디션 갖고 있거든요. 예. 지쳤으니까 그렇지만은. 자, 일단은 계속 유타를 날리고 있는 홍 선수. 와, 선수가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이럴 때 위아래 공격, 바디 공격을 하나 바디 공격 좋은데요. 예. 바디가 지금 많이 비어 있죠. 자, 1분 경과에 있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30초. 지금 이때 상태는 거의 무아지간 상태예요. 생각이 없고 예. 어떻게 지금 아예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예.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본능적으로. 자, 10초.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와, 이득이 안 되게 안 되게 안 되게요. 어, 너무. 자, 지금 한 몇 초 남기고 지금. 자, 3라운드 끝났습니다. 와, 서로 알아주면서 아, 너무 진짜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 두 분 다 진짜로. 와, 제가 사실은 제가 예. 정보를 잘 몰랐는데 예. 그래서 그냥 스파링에 간단한 해설 정도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예. 와, 생각보다 그 가벼운 게 아니네요. 엄청 투지랑 예. 엄청 그 일반인들이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정말 다 쏟아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와, 나도 진짜 이렇게 와 진짜 두 분 다 너무 진짜 너무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자, 일단 심판분이 일단은 3라운드 끝났는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와, 누가 승자든 패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승자는 가려야 되겠지만 두 분 다 진짜 정말 패자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병은마 선수가 만약에 이게 심판으로 들어갔다면 이 경기를 보고 어느 쪽에 손은 사실 그 홍구님이 승이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홍구 선수의 승 예, 아무래도 이제 예. 어떤 정타도 더 많았고 움직임도 계속 보여줬고 압박할 때는 압박해줬고 하지만 그렇긴 한데 정말로 잠시만요. 예, 정말로 이거는 어떤 승자가 없고 둘 다 정말 승자예요. 이 정도면요. 예, 프로게임에서 볼 수 있어도 진짜 둘 다 승자입니다 지금. 와, 둘 다 승자다. 자, 일단은 좀 많이 많이 힘드시면 잠 있고 만약에 그 심판씨 신건호씨 그 두 분 다 만약에 일어설 힘이 되실 때 그때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와, 아, 두 분 다 너무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홍구승. 와, 홍구씨가 와, 진짜. 아, 네, 마동성님도 정말 잘하셨어요. 편찮으세요?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아, 진짜 방송도 안 키고 진짜 격투기가 좋아가지고 진짜 했는데 조금 과한 표현을 많이 하긴 했는데 경기 중이나 경기 전이나 제 진심은 진짜 격투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탱이 시대에서 이걸 얘기했는데 진짜 떨어져가지고 말을 못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네. 저는 홍구 씨가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 오늘 보고 많은 뭐 보시는 사람들이나 뭐 저 또한 같이 있는 분들이 진짜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격투기를 하려는 것 같다라고 진심이 진짜 느껴져요. 오늘 보면서 뭔가 진짜 저도 홍구 씨에 대해서 와, 조금이나마 와, 당대표 정말 멋있다라고 진짜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오늘 너무 고생하고 또 이제 보시는 분들 그래도 팬분들이나 또 이제 분명히 또 아, 또 이렇게 상처가 나는 또 뭐 샛별 씨도 많이 보고 있을 거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자기야, 5년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와이프 욕하는 애한테 맞았는데 진짜 그게 정말 인생의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이나마 벗겨낸 것 같아가지고 샛별이한테 또 이거 나가는데 허락을 해줬어요. 뇌수술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린 다음에 정말 프로 무대까지 한번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예. 와, 정말 홍구씨 너무 감사드리고 상금 200만원 당첨되셨고 우선은 매일매일 승자는 홍구씨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자, 오늘 또 그러면 패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예. 오늘 또 너무 수고하신 또 이제 아, 예. 아, 형님 진짜 예. 너무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다, 진짜 아니다. 네. 오늘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네. 좀 색안경을 좀 끼고 왜냐하면 또 이제 파도 TV는 좀 약간 그 무서운들이 예. 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 처음 본데 저한테 존댓말 해주시고 아, 하는 거 보고 진짜 와, 이렇게 네.
어, 원래 아.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맞죠? 예, 맞습니다. 진짜. 와, 예. 진짜 오늘 사람들이 보시면서 예. 이렇게 많이 응원도 해줬거든요. 아, 예. 정말 둘 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패자는 없다. 예. 정말 둘 다 열심히 하고 너무 고맙다라고 했는데 와 예. 동서원이라고 어. 어, 이런 아니, 여러분들 이거 홍보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또 찾아가셔가지고 많이들 예, 박훈도 좀 많이 좀 사랑 예.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는데 또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마지막으로 우리 또 팝콘 TV의 타이승형님, 요코형님도 같이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프리카 TV 이렇게 주목이 온다. 또 우리 철구님을 비롯한 우리 또 명현만 선수님, 우리 신건호 선수님, 그리고 우리 노래하는 창현, 아. 우리 뭐 아, 우리도 우리 이름 우리 잘생긴 분, 어, 남순 남순님하고 등등 이제 많은 관계자분 오셨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차비하시라고 제가 네. 바로 계대하실 손을 거기 마시고 오늘 네. 행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 마동 선생님이었습니다. 네.